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장 메모리 관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 장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차들이 지금 한두 대 받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메모리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잠시 올라와 있어야 될 메모리상이 존재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CPU에서 각각의 인스트럭션, 즉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하는 명령어를 불러오는 곳이 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8장에서는 여기 비어있는 이 주차장의 빈 공간처럼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차들을 어떻게 보면 주차시킬 거냐.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적절히 배치를 할 거냐.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기법과 기술 또는 어떤 개념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 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와핑에 관한 얘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를 실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중 프로그래밍을 갖다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실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소개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연속적인 메모리 할당, 연속적인 공간상에서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이용하는 방법,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다양한 메모리 하드웨어의 구성 방법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그 메모리 관리 기술, 페이징이나 세그먼트 또는 연속적 메모리 할당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관리에 관련된 어떤 기본 개념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행 코드를 만들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하드 디스크, 즉 디스크에 보관돼 있고요.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로 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로드가 돼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했듯이 그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PU가 인스트럭션들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CPU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주메모리, 즉 램이라고 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그 주메모리와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이런 부분들을 직접 액세스가 가능하겠죠. 자, 이때 메모리 유닛 입장에서 보면, 즉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CPU가 갈때 그게 명령어인지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어드레스가 지정될 거고, CPU로 데이터를 읽혀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가 특정 주소의 데이터가 쓰여질 거냐, 요거에 대한 부분만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는 시스템 클럭,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기본 클럭에 의해서 한 번으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즉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그 클럭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캐시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캐시가 이 다스터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와 시스템 클럭 한 번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 사이에 캐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고요. 메모리에서 정확한 데이터, 즉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하고 읽고 쓸수 있는 그런 게 요구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보호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이 베이스라는 거하고 리미트라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마다, 즉 실행이 된다는 거는 CPU에서 메모리를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새로운 그 어드레스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서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접근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그 메모리가 지금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 그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을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 베이스 레지스터와 그 한계를 나타내는 리미트 레지스터에서 다른 프로세스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CPU에서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소를 어내본 주소값을 메모리 쪽으로 보내야 될 거고요. 이때 보낸 주소를 이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 의해서 비교를 합니다. 즉이 베이스 레지스터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만족이 된다 그러면 지금 넘어온 이 애드레스의 주소값이 그 프로세스가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벗어났는지 그 리미트 값하고 더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 플러스 리미트 값하고 어드레스 비교해서 그거보다 작은지, 그렇다면 실질적인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을 침범한 걸로 간주해서 OS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에러 핸들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값과 리미트 값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될때 OS가 의해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